저희는 생명과학부 소속 좋은 아침 팀입니다. 저희는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주목했는데요. 지금부터 사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KOTV 6시 뉴스의 정용석입니다. 최근 기후과학자들은 북극의 빙하가 5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해수면이 낮아져 투발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등 이른바 지구온난화의 종말을 선언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2016년 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목하였는데요. 기후 전문 박사 한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인 교수입니다. 2016년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1.35도 상승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생활시간이 증가였습니다. 혹시 과거 도시의 위성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찍은 도시 위성사진은 아름답기 짝이 없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시점을 20세기 중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3명의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지 우석특파원을 연결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특파원?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많은 요인들이 지목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커피와 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커피 소모를 줄이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밤늦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커피의 주소 원인은 바로 커피가 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점포는 출입문 바로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아! 방금 한 시민이 커피 전문점에 들렀다가 커피를 사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커피를 사지 않고 바로 나오셨나요? 아무래도 평소에 분위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데 들어가서 화장실 보니까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시기 좀 그랬어요. 네, 실제로 출입문 바로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니 시민들이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커피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후 부가적으로 커피를 수출하거나 운송하거나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밤늦게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술집에 들어갔다 나온 한 시민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지금 낮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죠. 요즘 밤에 술을 안 팔게 되면서 회식을 3시부터 했거든요. 덕분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좋네요. 네, 실제로 밤늦게까지 술을 팔지 않게 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낮술을 선호하게 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 빈도가 줄어들어 화석 연료의 소모도 절약시킬 수 있었고 또한 술집들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아 전력의 소모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커피와 술, 이런 정말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지구를 망치는 주적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은 태풍이 되어 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팀 홍우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